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변동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3년에 약 17만 명보다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약 20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제18기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영어 관련 전공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생 모집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한미은행이 남가주 2개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동북부 지역에 새로 지점을 개설하며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어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연 일리노이주 글랜뷰 지점은 한미의 41번째 지점이자 시카고 본점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들어선 5번째 지점입니다. 이번 글랜뷰 지점 오픈은 전국 그 은행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서 한미은행 측은 지난 7월 남가주 세리토스와 가든그로브 지점 두 곳을 폐쇄하는 대신 이번 글랜뷰 지점 개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만나는 한국음악페스티벌이 내일 칼폴리 포모나대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한국음악페스티벌은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자 이기숙 작곡가와 유명음악평론가 겸 작곡가 오이던 호서대 교수가 창작한 국악곡들을 서양악기와 한국 전통악기의 선율을 통해 들려줄 예정으로 칼폴리 포모나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과의 협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